레토와 레네 등장! 공룡들은 그렇게 힘이 세면서 어쩌다 멸종해버린 걸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냈어.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알바레즈 이론이야.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수많은 공룡들이 자취를 감췄대.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강사, 과거에서 강한 신호가 감지된다. 크노워치 액티베이트! 백악기 시대로 우리가 간다! 출발! 싫어! 난 공룡 밥 되기 싫단 말이야! 가까워지고 있어! 슈퍼리언도 백악기 시대로! 강상! 에너지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슈퍼코어가 근처에 있어! 이제 우리 팀이 훨씬 더 막강해지겠는걸? 어? 다운아, 너 지금 뭐해? 말하자면 이게 바로 은신술이란 거야. 난 공룡들 점심밥이 되기 싫거든. 말리진 않겠지만 초식 공룡들은 널 보면 입맛 따실 것 같은데? 뭐라고? 안돼! 봐도 못 본 척해. 그럼 공룡도 너희한테 관심 안 가질 거야. 이상하군. 에너지 신호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 슈퍼코어의 위치를 모르겠어. 놓치면 안 돼! 빨리 따라가자! 따라다니다 진이 다 빠졌어! 무슨 수를 써서든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생각났어!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코어 결합! 슈퍼리온 소환! 대박, 둘이 나왔어! 안녕, 친구들! 반가워, 난 강산이야! 안녕, 난 아름이야! 반갑다, 나는 다운이. 이발 레터! 우리를 깨운 게 이 인간들이었어! 훌륭해, 렌! 이제 좀 뛰어다니면서 다리 좀 펼 수 있겠는걸? 렌, 레터! 우리 좀 도와줘! 오메가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거든! 한 팀이 되면 좋겠어! 지구를 지키라고? 싫어! 그런 건 따분해! 맞아!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우리 잡아보시던가? 저기! 아, 어서 이리 와! 또 뛰라고? 정말 꼼짝도 못하겠어.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겠다고. 사실 저 파충류들은 슈퍼리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해 다루기 힘든 녀석들이지. 다루기 힘들어? 야, 그건 너무 고상한 표현 아니냐? 얼마나 짜증나는데. 나는 한 팀하기 싫어, 진짜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 힘을 내. 금방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쯤에서 작전을 세워야겠어. 저 둘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잡긴 어렵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 야, 레토! 이제 안 따라오는데? 우리 무슨 수로 따라오겠어? 우와!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다니까! 아쉽다!
난 매일매일 이것만 먹고 살아도 좋겠어. 근데 레토, 쟤들이 먹는 게 뭐야? 모르겠어. 근데 정말 입맛이 당기긴 하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너무 달지도 않고 또 시지도 않고. 근데 말이야, 새 친구들은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남겼다가 나중에 줘야 하나? 글쎄다, 이 자리에 없는 게 아쉽네. 우리가 다 먹을 거니까. 야, 자식아, 나 조금만 줘. 나한테야, 나한테 먹어줘. 이거 너무 쉬운데? 바로 봐, 네 작전은 항상 최고라니까. 레토, 렌, 우리가 너희 잡았으니까 이제 같은 팀인 거지? 어? 이건 속임수잖아. 우리가 이겼어. 도망치기 없기다. 이건 좀. 그래, 맞아. 너무 위험해. 다시 현지로 돌아가야겠어. 알았어. 친구들을 찾았잖아. 그럼 된 거지, 안 그래? 어? 맞다. 한 팀이 된 걸 환영해, 친구들. 야, 근데 레토, 여기 좀 봐봐. 그러게, 쓸만한데? 뛰어다닐 공간이 더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강사님, 여기서 꺼내주라. 우리 같이 그래, 꺼내줘. 어떻게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넘치지? 조용히 하라고! 나 좀 쉬자! 원래! 꺼내줘! 빨리 나! 나 같이 꺼내줘!